예, 여기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정문입니다. 예, 자동으로 닫히네요. 예. 정문 근무자는 없습니다. 네, 경찰관님 있습니까? 서대문 경찰관님이세요? 여기어째 근무자가 없습니까? 예? 무슨 일이 있습니까? 피해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이거? 예, 보이시죠? 예. 서울 서대문 경찰서. 경찰이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예? 법과 원칙으로는 국민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그래서 경찰이라는 겁니다, 이거. 경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찰? 네, 김창룡 청장, 바로 본청 옆에 있어서, 끝발이 있어서, 이거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예? 네? 서대문 경찰서는 끝발이 있더라고! 김창룡 청, 이 경비도 사주더라고 말이야, 이거. 대단하더라고, 다 묶어버린다, 이거. 네? 경찰이 묶는다, 이거야, 너희들! 뭘로? 불법! 폭행으로! 일단, 기소해도 상관없다, 이거요! 죄명은 뭘로 해? 죄명은 집어때려요! 왜 근무자 없습니까? 근무자 없어요? 추워서요? 왜요? 예? 당신들 맘대로요? 그게 경찰이요? 알고 있어, 이렇게. 예? 하하, 이거 또, 뭐, 핸드폰, 뭐야, 체증하라고 그래, 체증. 예? 체증한 거 다 바꿔보라, 이거. 체증! 저쪽에 또, 대화경찰! 예? 대화경찰 있냐면, 폭행경찰! 폭행은 특수폭행경찰! 이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예, 시간이 없습니다. 잠깐 여기서. 아니야, 경찰 불러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내가! 국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 서대문 경찰서 압수수색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해체하라고 할까요? 둘 다 해볼까요? 여러분, 서대문 경찰서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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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색하라, 압색하라, 압색하라. 그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신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경찰 없는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봅시다, 여러분! 경찰 없는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여러분! 예? 좋으시죠? 예! 그래! 열병을! 우는 사자로 불러주십시오. 우는 사자. 호랑이. 얘기할 거 없어요. 호랑이 같은 거. 더군다나 그 호랑이. 그거. 예, 마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그 호랑이 귀신아. 떠나갈 지어도. 떠나갈 지어도. 죽지 씨에서도 하고. 또 어디서 앉아? 그거 뭐 희한한 데서 다 해. 남녀 경찰 둘이 다니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일러 시즌에서도 했던가 어디서 했다던가. 예? 그거 뭐야? 그거 하는 거 영상 보여달라고. 예?
숙지실에서 한 거, 또, 뭐, 보일러실인가 해서, 무엇에 켰다 켰다 그러네. 그날 근무한자들 뿐만이 아니라, 직무 여기로, 전부 집어 쳐넣어버려! 집어 쳐넣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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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네, 예, 무섭습니다. 폭력점 차 무섭습니다. 근무자요? 근무자? 예? 처장이에요, 근무자요? 예? 처장이요, 근무자요? 예, 뭐 한번 또 주먹 한번 치겠다요? 치겠다. 근무 저 근무 나 서시라고. 그리고 경찰 처할 권리를 갖고 권리를 행사한다. 경찰 불법 불량 경찰 처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와 사시겠습니까? 경찰은 뭐 그냥 보통 사람들도요 경찰은 국민 그냥 뭐 때려드는 걸로 알아요. 경찰에 누가 아는 사람 통해서 얘기하면 다 끝나는 대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걸로 알아요. 오늘도 내가 처음 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걸로 알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경찰관이래요. 경찰관. 경찰관은 어떻다고요? 경찰은 왜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경찰이 때려도 된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경찰관이요. 아는 사람 통해서 경찰에 얘기하면 다 끝나는 줄 안다 이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경찰관입니다 이런 거. 저는 고정하시고 지금 현재 김상기청장 보고 계십니까? 저를 고정하세요. 경찰이 어떤 건지 내가 알려드리리라. 경찰 말해보세요. 경찰이란 누가 김창룡이가 부르면 그러면은 김부겸이 경찰 경찰이란 김부겸 경찰이란 그거 부르면 총리란 공관 있는 것이다. 먹고 자고 다 해주는 거다. 맞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아세요? 김부겸 씨 코로나 아시냐고 코로나. 전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이하고 김창룡이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계가 바뀝니다. 세계 경찰 다 해체시켜야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한국보다 더 희한한 경찰나라 말아요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창룡이를 선택했을 때 뭐에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임기 말에 바로 어디에 좀 해주십시오. 돈도 없어서 어렵지만 돈보다도 더 들어온 게 이 국권력 남요. 또 뭐야 이 국권력 때문에 살 수가 없다니. 경찰 소신에 딱 깔아놓으면은 수없이 깔아놓으면 이게 잘하는 걸로 한다 이게. 대통령이 그렇게 보이세요? 예? 싹 빠른 거요. 13만 경찰 빨아놓으면 청와대에서 잘하는 걸로 하는 모양이에요, 이거. 어? 진짜 경찰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경찰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